토론하시겠습니다. 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뭐 내용을 많이 그 분석을 해주셔서 저는 뭐 간단하게 제가 느낀 부분을 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이어갈지 모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정관 예우, 뭐 공적으로 정관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성을 좀 이렇게 사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용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그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특히 엘리트 카르텔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게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뭐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에서 잘못되어서 카르텔화됨으로써 굉장히 심각성이 있어 최근에 뭐 정치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중에 가장 근본 원인이 법조계 엘리트 카르텔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관 예우가 아까 전에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게 없는 거 아니냐, 뭐 그게 또 오해가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홍콩이나 이런 데 외국에 가서 느꼈을 때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사님 같은 경우 정관 합의체에서 같이 계시던 분이니까 나와서 하시면 사실은 같은 동료가 하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대해서 인터넷은 없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법 집행에서, 법 선언에서 가장 최고의 고린 법원에서 이러한 인식 부분이 불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그것이 제대로 그냥 지나침으로써 이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많이 나타나는 중에서 우리 과거에 옛날에 174등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그런 과거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전히 지금 10대 경제가 대국인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분에서는 그런 변화가 없고 문화에서 제도 문화에서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사법 분야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국제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많이 국제화되지만 로컬라이제이션 됐기 때문에 로컬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떤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대 흐름 제대로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보수적인 분야 어떤 성격 때문에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가고 못하고 있는 분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최근에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외국계 로펌이 들어오고 외국계에서 눈을 보기 때문에 많이 그것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모든 것이 기록화되고 그 다음에 공유되고 공개되는 그런 과정 좀 뭐 블록체인도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을 됨으로써 그것은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의 심각성은 결국 보루가 지금 제대로 그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검찰의 어떤 문제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행정에서 관폐화의 문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해서 확대가 됨으로써 오히려 어떤 문제는 국민 가치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불공정성에 대해서 가치관이 혼란이 됩니다. 어떤 것이 공정하냐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 설정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비리라든지 불공정성에 대해서 국민 전반에 대해서 그에 대한 무관관한 현상까지 발생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관이 하나의 출세의 어떤 도구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법관이 법관을 한 다음에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이용해서 변호사로서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정치인이 되거나 아니면 고리갈로 진출한다든지 현재 뭐 현직 법관 자체가 막바로 행정부의 뭐 장관이라든지 뭐 감사원장으로 책임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것은 법관 하나의 어떤 과속을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가장 judge is the best job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사는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judge is best job이지만 and best career가 됩니다. 가장 좋은 출세의 도구가 된다는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느낀 것은 해외 사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법원의 대담은 엄청난 차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데 이혼의 충돌이 당연히 발생되기 때문에 해소된다고 보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현직법관이 수송 업무에 관여하는 걸 스스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홍콩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참조할 만한데 법관 임용 시에 변호사 개업 포기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1년 미만 정도, 법관 임용한 1년 미만으로 만약 변호사를 하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법관에서 1년 이상이 되면 변호사를 개업할 수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홍콩의 대법원판사 페트리 찬 대법원판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실을 들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문제는 법원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되고 지금 변호사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걸 계획을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스스로가 가장 좋은 법관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긍심에 비추어서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법관으로서도 제대로 명예를 가지고 나중에 퇴직해서 돈을 축적해야 되겠다. 뭐 그래서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법판사 같은 경우는 그 대법원 사건이 아까 전 발표자께서 말씀한 자료에 있으면 거의 다 모든 사건을 실제로 거의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고액으로 받게 됩니다.
그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원판사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대원판사 이후에 그 어떤 그 플러스를 원하는 것처럼 느낀 그런 오해를 불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법원 스스로 이번에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 개선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굳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모든 것이 공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판결문만 확정된 판결을 공개되는데 모든 판결이 공개되면 정관 비리가 발생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뭐 징역 10년 했다 집행유예 풀어준 게 금방 나타나고 기자들이 그 자료를 쭉 찾으면 그래서 밝혀지기 때문에 공개 자체의 부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데 구글로서 모든 판결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여지가 없는 거죠. 왜 기록이 다 나타나고 평생 자기가 사후에라도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 진행 가능 지금 하고 있으면 모든 녹음하고 녹화기는 영국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 나중에 볼 수 있더라면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됐다,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장 좋은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통제가 있는데 사실 기자들 정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언론 분야에 또 가서 법률 전문 기자분들이라든지 언론인의 어떤 통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적으로 법관으로서 그건 만족을 해야 됩니다. 평생 법관으로서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퇴직 후에는 뭐 석좌 교수를 하시는지 아니면 뭐 상임 조정위원장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가 돼야 되는데 그 다시 뭐 대법판사 하실 분이 다시 국회에 가거나 아니면 무슨 그 국무총리를 하거나 대법원 뭐 아니면 대통령까지 바라본다는 것은 사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현직에 있는 판사들이 어떤 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떤 기회가 되면 그것을 보려고 행정은 눈치를 보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정 안 되면 선거에 의한 법관의 영향도 한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자체가 뭐 어떤 국민에게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사법권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더 앞선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알파고에서 오히려 기대할 바가 있지 않나 생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최근에 그 기고문에서 그 디케의 안대와 베지스타의 가발이라는 제가 그 기고문을 썼는데 디케는 자유 여신상입니다. 디케 여신상은 안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 공용서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고 베리스타라가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똑같이 가발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발은 뭐지라 품위를 상징하는 의미다 이렇게 옛날에 블란스의 국왕이 그걸 썼기 때문에 했고 판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썼는데 또 한 면으로 봐서는 베리스타가 가발을 쓰는 것은 가발을 쓰면 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 구별하지 않자 이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에는 보면 앉아있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뭐 판사 앉아있는 법관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좀 더 일어서서 과감하게 어떤 자유의 어떤 정의라는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법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 김성열 변호사님은 변호사 같지 않으시게 아주 철학적인 말씀도 하셨고 관찰력도 아주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영국 가발 쓰고 나와서